안녕하세요, 랄라예요. 오늘 해볼 게임은 카펫놀러. 레드카펫을 모으며 달려볼 거예요. 영상을 보기 전 구독, 좋아요, 알림 부탁드립니다. 오, 포즈가 멋지신데요? 요렇게? 오, 카펫을 모으는 예전에 해봤던 게임인데 오, 다시 해보고 있어요. 여긴 조심해서 보석은 먹고 오, 여기 중심을 잘 잡아야 됐어. 앞쪽에 있는 카펫은 모조리 다 제 것입니다. 오, 조심조심.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? 그때도 요렇게 굴리면서 가는 거였나? 오, 아쉽다. 8배! 게임 방법 확인. 그렇다면 당연히 끝까지 가줘야지요. 요거 캐릭터도 바꿀 수 있고 옷도 갈아입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여기 보석을 먹고 열심히 모으면 되겠죠? 가는 거야. 피하고 오른쪽으로. 여긴 조심조심. 이 앞쪽은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겠다. 오, 안 돼. 아쉽다. 오, 떨어진다. 조심하시라고요. 이번엔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을까요? 오,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. 다시 옷을 갈아입고 날개도 달았다고요? 그 날개 달면 날아갈 수 있는 건가? 천사 날개. 오, 이 줄 하나는 오, 아슬아슬. 조심해야 돼. 오, 떨어지지 않게. 오, 다들 앞쪽이 다 한 줄이잖아. 오, 다행히 저기는 좀 안전하게. 좋아, 좋아, 좋아. 그래도 요 카펫을? 안 돼! 어쩔 수가 없다. 그래도 이번엔 꽤 두꺼운 것 같은데? 천사 날개의 힘인가요? 가보자. 꽤 도톰하다고? 저 끝까지 도착할 수 있다! 좋아! 오, 러네이. 멋지시네요. 좋아, 그렇다면 이 까만 드레스로도. 오, 오, 여기는 오, 안 돼. 저렇게 달라붙는 곳에서는 카펫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조심해서. 여긴 지나갈 수 없습니다. 오른쪽으로 피하고. 오, 어떻게 저렇게 높은 힐을 신고 멋지게 걸을 수 있는 겁니까? 오,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고? 여기 짧은 대로. 그렇지. 이번엔 두께가 모르겠다.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? 일단 앞쪽에 있는 카펫은 모조리 먹고 검정 드레스로도 도착했어요. 끝까지! 오, 됐다! 우와! 멋지시네요. 좋아! 오, 이번엔 빨간 드레스로. 캐릭터도 바꿨어요. 모델도 바꿀 수 있더라고요. 이게 옷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. 오, 조심! 오, 점프다. 여기는 피하고 앞쪽에. 이제 몇 개 안 남았나? 좀 더 모아야 끝까지 레드 카펫을 펼치고 갈 수 있어요. 여기? 근데 예전 게임이랑 뭔가 살짝 달라진 것 같은데. 오, 이게 맞는지 일단 가봅시다. 우와, 또 도착했어. 오, 좋아. 가보자. 그러면 이 단발머리의 모델에게도 까만 드레스를 입혀주겠어. 이걸로도 끝까지 가보자. 갈 수 있을까요? 오, 광고판 너무 시강인데? 여기 가운데로.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. 왼쪽으로, 오른쪽으로. 오, 중심을 잘 잡아야 돼. 오, 여기 떨어지면 너무 무섭다. 오, 장애물도 조심하고 가는 거야. 여기 왼쪽에. 다음 가운데 하나 더. 이건 뭔가 살짝 작아 보이는데? 끝까지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오, 아쉽다. 조금만 더 가면 됐는데? 이번엔 모델도 바꾸고 옷도 바꿨습니다. 새로운 모델, 새로운 드레스로. 오, 위험하게 가시는군요. 얼른 저 바닥으로 가고 싶다. 여기 두 개! 오, 이건 이쪽으로? 오, 다행히 위쪽에서 움직이는 거라 괜찮았어요. 오, 여기 조심조심. 오, 휘청휘청. 됐다. 여기는 오, 잘 피해갈 수 있어. 마지막까지 하나 더. 이 두께면 끝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요? 제발. 오오오, 좋아 좋아 좋아. 마지막 장소까지 도착했어요. 가보자. 이건 이런 헤어스타일에. 오, 할리퀸도 아닌. 오, 장애물이 엄청 빨리 움직인다. 토끼 머리띠도 했잖아. 여기는 어떡하지?
피해갈 수 있구나. 오 좋아. 저 옆쪽으로 피해가도 되니까 잘리지 않았어요. 조금만 더 가면 도착이라고. 오 근데 저거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. 이거 어느 쪽으로 가지? 오 부딪혔다. 이럴 수가. 다른 옷을 입고 도전입니다. 이 느리게 가는 대로 피하고 어쩔 수가 없어. 가보자. 많이 모아서 끝까지 가볼 거예요. 이게 뭔가 발랄한 옷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. 오 조심. 완전히 할리퀸 색깔은 아니지만 반반머리기 때문에 오 조심히 가는 거야. 오 다 왔다. 오 끝까지 도착해서 보여줄 순 없겠는데 뭔가 얇았어. 오 아쉬워라. 다시 옷을 갈아입고 이번엔 양갈래 머리 모델이에요. 효과처럼 오 만두머리를 하고 여기 가운데로. 오 꽤 잘 어울리잖아. 여기? 오 조심해야 돼. 오 이게 레벨마다 난이도가 오 완전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뭔가 짧아. 예전에도 이랬나? 이렇게 굴려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. 일단 가보자. 과연? 오 좋아. 이번에도 끝까지 도착했군요. 가보자. 모델 중에 악마처럼 빨간 캐릭터가 있었어요. 뿔까지 났고. 그래서 제일 어울리는 옷을 입혀줬습니다. 가운데로 조심. 오 안돼. 달라붙으면서 많이 오 손실된 것 같아. 아, 이건 계속 이 왼쪽으로 가고 조심히. 카페 또 먹고. 아 이거 두꺼운 건지 아닌지를 모르겠네. 여기 또 붙으면 아 뭔가 줄어들 것도 같고. 괜찮을까요? 가봅시다.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? 오 아쉬워라. 다시 처음 캐릭터로 돌아왔어요. 이 노란 머리 기본 캐릭터로 초록 옷을 입어봤습니다. 오 멋지시네요. 다들 모델이라 아무 옷이나 입어도 엄청 멋있어요. 물론 드레스가 더 예쁘지만. 오 갑시다. 여기는 장애물에도 카펫이 있네요. 좋아. 이렇게 많이 먹으면 오 당연히 끝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래 가보는 거야. 멋진 포즈를 보여주세요. 역시 좋아. 성공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오늘은 카펫롤러 게임을 해봤어요. 랄라TV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부탁드립니다. 그럼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. 안녕.